고향에서 딱히 밖에서 뭘 먹은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알아볼게요.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까지. 아, 다음에니까 다음에는 너무 성의 없이 알아오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한 달 안에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아 이건 진짜 추천할 만하다 이런 거를 성호 형이 알아볼 거예요. 제가? 먹는 거에 대해 약간 아, 먹는 거 진심이긴 한데 안 그래 보여도 혼자 고깃집 가면은 25만원씩 나와가지고 아이 뭔 소리야. 25만원 먹으면 공짜다 하면은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진짜로. 아 좀 많이 먹긴 하는데 형들이 약간 야식이나 그런 거 사주고 야식 같은 거 많이 사주고. 네 성호 형한테 상의해서 성호 형 형이니까 아 그래, 알아보겠습니다. 이럴 때만 형이라고 하긴 하는데 형이라고 하긴 해요 원래. 이럴 때만 형이라고 해요. 너무 또 동기인데 불편하면 안 되니까 편한 관계를 제가 갖기 위해서 전 그걸 요구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편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안양 맛집이요? 제로백 맛집 제로백? 아 거기 맛집이죠 제로백. 근데 저는 밥도 그냥 대충 먹는 어, 다 먹을 수 있어? 보여드릴게요. 아 효근이 형이 양고기 한번 사줬었는데 거기 맛있더니 이게 뭐였더라. 범계역 쪽에 있는데 네 거기 맛있었어요. 효근이 형이 사줬는데 앞으로 좀 더 많이 얻어먹어야 될 것 같아요 효근이 형한테. 제가 초밥을 좋아하는데 여기는 아직 초밥 맛집을 못 찾은 것 같아요. 추천해주세요. 그나마 자주 가는 데가 범계역의 햄버거집 슬럼덩크라고 맛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와이프도 맛있다고 해줬고 애들이랑도 많이 갔고 그 요즘에 돈박이라고 비산동 쪽에 있어요. 와이프가 오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왔을 때 이제 가끔 가는 곳. 거기도 맛집이더라고요. 맛집이 또 어디 있나? 스타벅스. 잠시만요 생각 좀 해볼게요. 종합운동장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후어바라고 고깃집이 있거든요. 그게 맛있더라고요. 후어바? 네 위에 올라가면 야외에서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아니 거기서 키우는 강아지 있는데 맛있어요. 엄청 잘 알아 여기. 아 저번 주에 일본 맛집 찾았어요. 일본 라면 맛집. 이름이 뭔지 기억 안 나요. 2층에 있는 건데 아 이름이 없어. 세광 아 삼광대창 그 라인인데 힌트를 줬으니 알아서 찾아가는 어 네. 2층에 아니, 라면 맛집이 있어. 이거 했어 맛집? 어디였어? 맛집 몰라가지고 한 달 안 알아보고 이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젊은이야 젊은 진짜 너 젊은 건데 진짜 말잖아. 아 횟집 맛집 있어요 횟집 맛집. 수천마을? 수천마을에 삼보회수산이라고 어 거기 맛있어. 아 진짜 수족관에 지금 수족관에 대박 막 이따만 하고 있어요. 이따만 하고 있어요. 호박어서 응? 드릴게요. 렌즈 머리 했어요. 바보샵 렌즈 따봉하고 렌즈 요즘 범계역에서 혼자 포장만 찾아가지고 오뎅 사먹어. 오뎅? 오뎅. Yeah. 오뎅 샀는데 카드밖에 없어가지고 노캐시여가지고 no card. No cash. I want the 떡볶이. 네. But... 떡볶이. 현금을 안 들고 다녀가지고 한국 사람 다 됐어요. 코리안이에요 코리안. 저번에 당근도 했대요. 진짜? 네 당근도 했대요. 플레이스테이션 유 마이 당근. 예. Yeah. Really? 칩. Yeah. 칩 싸게 팔았다고 당근에다. 네. 어디 했어요? 선수들이? 슬럼덩크는 뭐예요? 제가 좀 배워가야 돼요. 햄버거집. 어, 그 배달시켜 먹었는데 집에서 개준맛탱이던데? 저는 인덕원의 아리랑 우동집. 아무도 추천 안 했죠. 따봉! 개준맛탱. 이게 원래 처음에 안 거는 다른 팀에 있을 때 이게 원종 오면 거기 옆에 숙소거든요. 근데 그때 못 먹어봤다가 계속 머릿속에 있다가 이제 안양에 와서 이제 평일 경기가 끝나면 마땅히 밥 먹을 데가 없고 또 집에 가서 차려 먹으면 또 오래 걸리니까 한두 번 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은 단골로 좀. 카페는 스타벅스. 양고기 한번 사줬었는데 거기 맛있더니 라무진이요? 바보예요 바보제. 저요? 저는 안양 맛집 저기 식당 선수단 식당 기가 막히게 밥 해주세요. 저 오히려 팬분들한테 제가 추천받아야 돼요. 저 원래 대창 좋아했는데 몸에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금 참고 있어요. 다이어트 하는 중이라. 아 근데 다 체인점이네. 올데이 포케 맛있던데. 저 다이어트 할 때 많이 갔거든요. 연어 포케? 저 한남대 집밖에 안 가요. 믿을 수 있는 곳. 실패를 좀 두려워해가지고. 자꾸 나한테 가라. 오늘 나한테 가라 그래? 안양 12년 차. 아 일단 맛비어 가야 되고. 아 제가 먹는 데가 다 술 먹는 데라서.
저 끝에 가면 와포차라고 있어요. 와포차. 아, 거기 맛있어. 거기 가면 지금 굴보쌈을 딱 드셔야 돼요. 굴보쌈 딱 해가지고 6만원. 한 상이 6만원. 아, 근데 아주 실해요. 굴하고 고기하고 김치가 아주. 이 정도면 와포차 그냥 홍보대사. 이 정도면 뭐 괜찮죠? 요즘에 또 하나 얘기할 곳이 있지. 제 복무촌이라고 중국 식당인데 테이블이 4개밖에 없어요. 근데 안양에서 유명하더라고. 제가 네이버로 서치했는데. 근데 되게 맛집이에요, 맛집. 생활의 달인에 나왔고 이번에 그 먹보스 쭈여비 거기서 찍어서 갔대요. 저기 이마트 앞에 또 웅심이 메밀카우스라고 있어요. 가면은 어머니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어머니들 많으면 찜맛집인 거 알죠? 웅심이 되게 맛있다. 거기 되게 유명해요, 안양에서. 거기 그 안양 뭐냐 경기도 카든가? 그것도 돼요. 나 그걸로 해가지고 먹거든. 아, 제가 또 제가 범계 살거든요. 범계 삼겹살집 맛있는데 어디요? 소놀이 육관? 거기 관자랑 치즈랑 고기랑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 사장님이 서비스 많이 주세요. 범계 후코야치? 그거 누가 얘기했어요? 후코야치? 아, 다 사람이 비슷해요. 그 범계의 달래 해장인가? 거기 있는데 달래 해장국인가? 와 최고야. 혹시 전날 과음하시고. 저는 아직 술을 먹고 먹어보진 않았는데 과음하고 해장국을 먹으면 진짜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술 많이 드시면. 네, 저 맨날 이러고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근데 무거워 이제. 아 알았어요. 안양 맛집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집이 범계 뽁식당이라고 있어요. 아, 근데 거기 맛있던데. 그럼 제가 한 달 안에 추천을 해야 돼요. 너 어차피 나가지도 않잖아. 범계 아니면은 평촌? 평촌에 뭐 장충동 왕족발인데. 수촌 마을도 맛있는 데 많은데 준원 형이랑 간 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항정 껍데기라고 한 곳 있고요. 제가 있는 집 추천해요. 나 짬뽕 집 한번 간 적 있는데 거기 어디지? 아. 기호 형한테 물어봐. 어, 현준이 형. 나도 기호 형한테 가. 기호 형! 짬뽕집 어디지? 가만있어 봐. 아, 무슨 갈비집이야. 죄송합니다. 아, 기호 형! 기호 형. 화룡 짬뽕. 기호 형이 짬뽕집 데려갔는데 화룡 짬뽕이라고 진짜 맛있어요. 오케이. 됐다. 그럼 야매추를 할까요? 야매추? 야매추. 오늘 만약 제가 양식을 먹는다면 족발이지? 족발 아니면 마라탕이에요. 네, 저 약간 트렌드 메뉴 좋아해요. 10대들이 좋아할 만한 탕후루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초딩 입맛이에요.